안녕하세요, 목입니다. 오랜만에 시골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목이님, 우리가 몇주 전에 심었던 감자가 벌써 많이 자랐어요. 자, 감자가 많이 자랐으니까 이제 곧이어 뒤따라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풀?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깔아볼 거예요. 제초 매트? 준비됐으면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네. 오늘 깔아볼 제초 매트는 제초 매트, 잡초 매트, 고정핀 전문 업체인 프란나의 제초 매트를 깔기로 했어요. 프란나는 순수 한글말로 풀이 나지 않는다고 프란나인데요. 그만큼 잡초 방지가 뛰어나다고 해요. 다시 들어갔다. 오고. 눕혀서 해야지. 우와, 크다. 프란나 고정핀이랑 고무망치도 구매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프란나의 다양한 제초 매트 사이즈 중에서 폭 80cm, 길이 200m를 주문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맞아요. 프란나에서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100% 국내산 제품이에요. 제초 매트 설치 꿀팁. 바닥에 놓고 발로 가볍게 차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듯이 풀면 되는데요. 저희는 감자 싹이 이미 올라온 상태라 여기다 걸쳐놓고 한번 해보자. 걸음대를 이용해서 제초 매트를 설치할 거예요. 일단 걸음대를 바닥에 고정시켜요. 됐다. 아, 쏙 들어갔다. 이제 옆지기님과 합심해서 제초 매트를 걸음대 손잡이에 걸어줍니다. 잠깐만. 됐어요? 아니요, 모기님이 갑니다. 이제 요거를 저 바꿔랑 끝까지 갈 겁니다. 갑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죠? 여기 한번 고정해 볼게요. 프란나 제초 매트 올 풀림 방지를 위해 안쪽으로 2에서 3cm 접어서 고정하면 좋아요. 고정핀을 살짝 꽂고 고무망치로 톡톡톡.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여기 옆부분 고정하면서 쭉 나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옆지기님이 갑니다. 끝나는 부분을 커팅해야 하는데요. OPP 테이프를 붙여서 커팅하면 올풀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붙여둔 테이프의 가운데를 가위나 칼 등을 이용해서 커팅하면 돼요. 깔끔하게 잘렸죠? 매트를 고정하기 전에 OPP 테이프를 붙인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접어서 고정하면 돼요. 그러면 햇빛에 의한 산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여기 못 쳐봐갖고 뒤로 넘어졌잖아. 쳐버티네, 나 쳐버티네.
프란나 제초 매트는 PP필름사로 제직되어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우수해요. 이렇게 반짝이는 면을 보면 UV 코팅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위사 경사로 제직되어 구조적인 강도와 UV 코팅으로 인한 화학적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산화 현상을 억제하여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해서 농가에 투입되는 제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모개님. 네. 끝나는 부분 아시죠? 네. 테프 붙이고 자르고. 와, 이래야 오리 안 풀리는구나. 그리고 테이프 붙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여기 딱 접어야죠. 햇빛에 나오면은 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수 같은데. 다 했다. 올해는 이렇게 해놓으면 감자밭에 풀 걱정 끝이네. 풀 걱정 안 해도 되네. 아, 프란나 제초 매트 덕분에 올여름에 프란 뽑아도 되네. 이거 시작.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